자, 조건의 접속사 if와 unless입니다. Okay. if 뭐 의미부터 먼저 설명하면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1번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unless는 뭐 그에 비해서 뭐뭐 아니라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unless는 뭐에 속한다? 내 안에 not 있다에 속합니다.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는 뭐 seldom, hardly 가 왜 내 안에 not 있다죠? seldom, hardly는 왜 내 안에 not 있다죠? 내 안에 not 있다. 내 안에 not 있다는 왜 한다 그랬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정어에 도치라는 문법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 했습니다. 내 안에 not 있다는 hardly, seldom도 속하죠? 왜 속하죠? 하품만 나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의 빈도 부사였습니다. never와 함께. never는 확실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또 여기에 뭐도 속하냐? 수량 형용사 중에서 내 안에 not 있다가 둘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수량 형용사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books, money라고 맨날 얘기하는 애들이죠. few하고 few하고 little도 내 안에 not 있다.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unless 같은 뭐 without 전치사 중에는 내 안에 not 있다나 without이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는 어순이 뭐 어순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뭐 파트가 있습니다. 걔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unless도 어쨌든 조건의 접속사 다시 내 안에 not 있다 말고 부정어들 빠져나오시고요. 조건의 접속사에서 그래서 unless는 뭐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f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건 if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 뜻도 있고요. 이 뜻일 때는 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부사절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사절 안에서 이외에 시간의 부사절 뭐 after 뭐 until 뭐 since when while as 이런 것들을 했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부사절 중에서도 조건의 부사절을 하고 있는데요. 뭐뭐라면 이라 뜻일 때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죠. 하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는 무슨절이라 했더라? 그렇죠. 명사절이라 했고 이게 뭐로 이어지냐 하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과 연결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문법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마치 경주마 양쪽 앞만 보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넓게 보면서 아, 이 문법은 이 문법과 연결되는구나. 관계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나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과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연결시킬 줄 아셔야 되겠다. 자, 교재에 있는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쭉 한번 적어봤고요. 그 중에 새롭게 알게 된 거 있으면 적어놨겠죠. if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만약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뭐 가끔씩 보면 문법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음을 영어로 쓰세요 이러면서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소풍 가는 것을 취소할 것. 취소하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취소할 것이다. 오.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소풍 갈 것을 취소할 것이다 이런 표현에서 이게 조건절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조건절입니까? 조건절이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해야지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란 말하고 내일 비가 온다면 이란 말하고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라면 이란 뜻 조건의 부사절이겠죠. unless는 if 나시고 만약 아니라면이죠.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자 이거를 이 문장을 가만히 봤더니 내가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고 싶어졌어.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뭐 일단 해석하면 네가 빠르게 걸어간다면 너는 뭐 버스를 탈 것이다. 그 뭐 catch the bus는 버스를 잡아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빠르게 걷는다면 너는 네가 언제 빠르게 걷는다면
현재? 네가 미래에 빠르게 걷는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빠르게 걷는다면 너는 언제 캐치 더 버스 할 거다? 내가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알죠? 네.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보르장머리 없이 위를 넣지 말아라 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뭐 마치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어차피 똑같은 설명하는 거고요. 뭐 제가 설명하는 저렴한 설명은 보량머리 없이 어디 여기 감히 위를 넣어 현재로 대신해야지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 앞에 지금 요 바로 포커스 70까지 69하고 70이 뭐의 부사절이었어요? 족발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었죠. 시간의 부사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데 시간의 부사절은 접속사의 종류가 좀 많습니다. 뭐뭐 할 때 when, as, 뭐뭐 하는 동안, while, as, during이 어디 접속사입니까? 접속 전치사지. while, as, 뭐뭐 한 이후에, after,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as,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이렇게 많죠. 앞으로 배우게 될 as soon as도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as soon as는 무슨 뜻으로써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as soon as you arrive there 무슨 뜻이죠? as soon as you arrive there soon의 뜻이 뭐예요? see you soon. 그러면 as soon as you arrive ther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As soon as you arrive there 네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라는 뜻의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As soon as도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시간의 부사절로서 버르장머리 없이 위를 쓰지 말아라 한 거고 똑같은 게 조건의 부사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고 싶은 거? 형광펜 칠하는 거. 그 밑에 문장 보니까 좀 이따가 칠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밑에 문장, unless에 대한 설명입니다.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끊을게 하면 뭐 이 정도에서 끊을 수 있겠죠.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해석하면. 유메게스이 해석이 안 됩니까? 너는 아파질 수도 있다. Unless you take some rest.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Unless you take enough rest는 아니니까. 네, 네가 휴식을 좀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겠죠. 네가 휴식을 좀 취하지 않으면 너는 아파질 수도 있어. 그래서 무슨 시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메인 조동사가 사용됐죠. 네가 언제 휴식을 좀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또는 미래 원하는 답은 잘 안 해주시는군요. 현재 또는 미래 휴식을 좀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또는 미래 아플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unless를 뽀개면 뭐가 되니까 if not이 되니까 똑같은 표현이 뭐다? If you 여기에 얘가 if로 바뀌고 not이 튀어나왔는데 not이 자리 잡을 곳은 여기에 들어있는 do와 함께 합쳐서 don't take가 되는 방법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문장 그리고 밑에 문장 두 개 있는데 뭐 요것만 요렇게 해서 선생님 총 네 군데다가 형광펜을 칠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여기 칠하겠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한 이유는 얘가 어떤 문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어떤 문법과 연결이 됩니까? 분사구문. 아, 그거는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과 버스를 타게 될 사람이 동일 인물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할 거고요.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론 동일 인물 맞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과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너 뭐라 아니 분사 구문 뭐 야 얘기 나온 김에 분사 구문에 연결해 봅시다. 얘는 분사 구문 하려면 조금 머리를 써야 될 텐데 어쨌든 위에 거는 분사 구문 하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군사 고문은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칼질을 막 하는 거죠. 칼질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제목이 방금 뭐라 그랬더라 얘들이. 문법 제목이 뭐라고? 문법의 제목이 분사 고문이라 그랬지. 분사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칼질 몇 번? 2번. 사각사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Working. 그렇죠. Walking fast. You will catch the bus.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분사 고문이라고 곧 배울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그럼 말, 이거 분사 고문 해볼까요? 이거 분사 고문 하면 뭘,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분사 고문 만들면 일단, 얘를 일로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분사 고문. 이거 구경만 하세요. 이거 분사 고문 만들면, not taking some rest, 쉼표, you may get sick이 됩니다. not taking some rest, you may get sick. 이게 분사 고문 만든 겁니다. 이거 구경만 하시고, 아직 분사 고문 정식으로 배우는 거 아니니까.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예방접종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접속사? 접속사 맞습니다. 너무 크게 대포를 쏜 것 같고요. 좀 저격을 해보세요, 딱. 그럼 접속사 다른 뭐 어떤 문법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U에 지금 꽂혔죠? U에 찍혔죠? U에 찍혔다고, U에. U에 찍혔다고, U에 꽂혔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Okay. If you walk fast, you will catch the bus 하고 똑같은 표현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얘 때문에 가능한 게 있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 뭐다?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하고 같은 표현이죠. Walk fast.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린 약속을 했죠. 그렇죠. Walk fast. 빠르게 걸어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탈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표현. 테이크 썸 레스트 or you may get sick 하고 갔죠. and? take some rest. 쉬어라. 그러면 너는 아플지도 모른다가 되는데요. 거기 대세 난설이라고 했어. 아, you may not get sick. You might get and 쓰고 or, 싶으면 or, may not 해야 되겠죠. might? 왜 마이트로 왜 바꿔요? 메이의 과거를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지금? 아 맞네. 그리고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 마이트가 형태적으로 과거지만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요. 마이트는 형태적 과거지 시제적 과거는 아닙니다. Take some rest. 좀 쉬어라. 그러지 않으면 you may get sick 또는 take some rest and you may not get sick. 이게 같은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는 거 눈치채셨죠? 눈치챈 사람 눈치챘네요. 자, 그리고 그 얘기 나옵니다. 보르장머리에 대한 얘기. 조건을 접속사가 이끄는 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가. 이거 얘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지금 여기서.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지 주절에 들어있는 will 보고 이거 선생님 이거 되게 보르장머리 없네 이거 교재가 잘못됐나봐요. If you walk fast you catch the bus 해야지 왜 you will catch the bus입니까? 얘는 주절이라고 주절. 얘한테 시비 걸지 말라고요. 여기에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will은 괜찮구나 이릅니다.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bus if you will walk fast 이러면 또 그건 또 맞는 겁니까? 조건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조건을 표현하는 의미 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요. 수학 공식처럼 좀 하지 마시고요. 자, 분명히 tomorrow라는 시제하고 is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지금 틀리지 않았고 tomorrow 있으면 will be 해야지 왜 is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내일 춥다면 추울 수도 있고 춥지 않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추울 수도 있고 춥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일 추 일기예보 들어봤더니 내일 추워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더라? 50%쯤 되는 것 같더라. 이때 요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If it is cold tomorrow, I will wear my new coat. 나는 나의 새 코트를 입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있다가 자 요렇게 이제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나는데요.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if가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 똑같이 사용되는 접속사인데 전혀 다른 문법에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도 예방접종인데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앞으로 이제 거의 뭐 거의 문법의 끝까지 거의 다 왔어. 이제 기껏 남아있는 건 몇 개 없어요. 뭐 특수구문하고 가정법이라는 게 남아있는데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 말고요. 뭐뭐라면이란 뜻으로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챕터에 계속 등장합니다. 뭐라고 불리는 챕터냐? 방금 얘기했던 가정법이라는 챕터에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가정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If it is cold tomorrow, I will wear my new coa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일 추워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 것 같다? 50%. 추울 수도 있고 안 추울 수도 있다 그랬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겁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겁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면 나는 이 행동을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8월달이야 지금 8월달이라고 오늘이 8월 3일이야 오늘 8월 3일인데 내일 추워질 수가 있을까? 내일 코트를 입을 상황이 생길까? 아니 그런 거 그런 특이한 가능성은 모두 제외하고 없어요. 내일 추워질 가능성 몇 퍼? 0%죠. 그럴 때 만약 내일 춥다면 나는 새 코트를 입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그 문법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가정법이라 그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냥 살짝만 봐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it were cold tomorrow, I would wear my new coat. 그리고 해석은 가정법 할 때 우리 약속하겠지만 내일 춥다면 추울 가능성 0%지만 관로하고 내일 춥다면 나는 나의 새 코트를 입을 것이 다가 아니고 나는 나의 새 코트를 입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정확한 명칭은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라서 별로 이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본 애들이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였는 이유가 보입니까? 문법 이름은 가정법 과거야. 왜 과정법 과거라고 일본 애들이 이름 붙인 것 같아요? 과거형으로 써져 그렇죠. 우드는 윌의 과거형이죠. 월은 뭐의 과거형이야? M 아니 R이요. R의 과거형이죠. 네. 신기하죠. 얘들 둘이 같이 있는 거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처음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틀렸죠? 네. 오케이. 8월 3일 날 더워질 가능성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내일 더워질 가능성 몇 퍼? 0퍼. 내일 더워질 가능성 몇 퍼? 0퍼. 50%. 그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조건문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하고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이거 언제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 동사 생김새는 다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정법도 조금 빡센 문법이니까 미리 구경해 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쭉 보이네요. free가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서 free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뜻 정도 free의 다양한 의미 뭐 sugar free 이런 뜻도 있고요. 그쵸? 됐습니까? Are you free? 이런 free도 있죠. 됐습니까?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이런 free도 있죠.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할 때 free의 반대말은 be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free의 다양한 의미. Okay. 뭐 more loudly 이런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안 보이네요. 그리고 A의 4번은 얘가 집을 잘못 찾아왔어. A의 4번은 집을 잘못 찾아왔어요.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됐습니까? 내가 왜 얘 집이 여기, 그러면 얘 집주소 어딜까? 얘 집주소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고 얘 집주소는 어딜까? 얘 집주소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예. A의 4번은 집주소가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고요. 조건절이 아니고요. 가정법입니다. 선생님 뭐 쳐다보고 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쿠드를 보고 그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이 주소에 올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쿠드가 아니고 캔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여기 주소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문제 지금 푸는 건 아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파티에 올 거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것을 꺼라.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 버릴 거야. 아, 없네, 여기는. 여기는 해당 사항. 그 뭐 하려 그랬는데, A에 1, 2, 3에서 뭐 해보려 그랬는데, 없다, 해당 사항이. 상이 없고 그 다음에 if you aren't full you can have lunch together. 이때 full의 반대말 full이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장 내용상 full의 반대말 okay. full의 반대말은 h로 시작하는 반대말도 있고 e로 시작하는 반대말도 있죠. 그 다음에 아우 C에 1번 2번도 뭐 해볼라 그랬더니 뭐 해볼라 그랬더니 뭐 해볼라 그랬더니 할 수가 없네. 그치 맞잖아. C에 2번도 그거 해볼라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네. 그 다음에 네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 수 있어. 아유 그거 해볼라 그랬더니 할 수가 없네 얘도.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서 이것도 못하겠네.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건가? 그건가? 그럼 얘는 같은데?
어. 뭐 눈치챈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조건의 부사들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뭐가 부사라고요? 뭐가 부사라고요? When, how, why. 그렇죠. 무릎 치면 무릎이 탁 튀는 것처럼 답이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자, 그래 중간에 하나 끼어들었어요. 69, 70은 뭐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는 거 배웠냐? 69, 70은 뭐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는 거 배웠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는 거 배웠죠. 그래서 69하고 70을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71은 뭐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의 부사절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부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부터는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 있는 거 배울 예정이에요. 뭐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 있는 거?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가 있는 덩어리 배울 예정이죠. 그래서 because, since, as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since 어디서 봤는데요? 여러분, since 챕터 포커스 70에서 만났죠? 그쵸? 포커스 70에 since랑 같이 나왔던 애가 아마 until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as였나? as라든지 뭐 이런 거랑 같이 배웠죠. 그때 since는 무슨 뜻으로서의 since였습니까? 그쵸? 그 뜻이었죠. 그쵸? 근데 지금의 since는 무슨 뜻으로서의 since다? 뭐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서의 since죠. 그쵸? 70에서 since가 무슨 뜻으로서 만났는데 뭐뭐한 이유로 계속 이게 맞는 말이겠지. 이유로 계속 됐습니까? 이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뭐뭐한 이유로 계속은? How long? 지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얘는 How long이고 얘는 Why죠. 그래서 Since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이건 시험 문제로도 만나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s는 선생님이 숫자 몇 개 쓰던가요? 세 개. 세 개 쓰죠. 그렇죠? as도 포커스 70인가 69, 69였지 싶다. 69에서 만나봤죠? 그때 as는 누가 뭐뭐 할 때 뭐 대신 쓰일 수도 있고 오케이,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 대신에 as가 쓰일 수도 있고 while 그 다음에 뭐뭐 이때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이라 했죠. 그렇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 as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동시동작. 동시동작에 as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네가 그때 수업을 빠져서 그랬어. 네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거구나. 네. 오케이. 그래서 when 대신에 그래서 이 as를 다 합쳐서 그냥 뭐라고 부르냐, 시간의 time의 as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때 69과 70에서 한번 등장했고요. as가 또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이때는 뭐랑 똑같다, because하고 똑같다. 그 외에 세 번째 as를 사실은 여러분 세 번째 as를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세 번째 as는 I am as tall as you.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란 뜻으로써 이걸 보고 방식 얼마나 키가 크니, how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tall are you 라고 묻겠죠. how tall are you, 너 키 얼마나 커? I am as tall as you, 너만큼 키가 커. 얘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ow에 대한 대답이 어찌 크다, 너만큼 키가 크다, 너처럼 키가 크다 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방식을 영어로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에 as라고 한다. 매너가 없다 그럴 때는 매너즈라고 해야 돼. 예의 범절은 매너즈고요. 방법은 매너입니다. 매너에 as,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reason에 as랍니다. reason의 뜻이 뭐죠? 그렇죠. 이유에 as, time에 as, reason에 as, 매너에 as. 이 세 가지 뜻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as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번 as를 배울 예정입니다. 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문법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 because하고 뭐랑 비교해서, 이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because하고 뭐랑 비교해서 내가 설명할 것만 같습니까? because를 써야 할 상황과 because of를 써야 할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됐습니까? because를 써야 할 때가 있고 because of를 써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어떨 이 자리는 because가 맞는지 이 자리는 because of가 맞는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because가 누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after나 before 이런 애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뭐 until까지도 합쳐서 until 이런 애랑 성격이 좀 다르죠. 9시까지 until 9 네가 미래 시제에 올 때까지 until you will come 아니야? you come 그렇죠. 보르장머리 없는 자식이죠. until you will come until you come until 9 until 9도 되고 until you come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문법적으로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 방금 얘기한 거야. 전치 접속사도 되고 그렇죠. 둘 다 된다는 얘기죠. after도 마찬가지다. after school before school 할 때는 전치사죠. 근데 before you have dinner 이렇게 하면 접속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편해. 이런 애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돼. 그렇죠? 우리는 누가 뭐뭐 하다에 다자를 뗄 건지 어떤 것 전에 할 건지를 구분합니까? 그냥 우리는 똑같이 이 말을 붙입니다. 네가 저녁 먹기 전에 그러고 그렇죠? 학교 끝난 후에. 아니 뭐야 학교 시작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냥 똑같은 전에를 붙이지 뭐 어떨 때 뭐 주어 동사가 있을 땐 여기 별표하고 전에 해야 되고 주어 동사 없으면 별표 없이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말엔 그런 규칙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because를 써야 할지 because of를 써야 할지를 헷갈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엔 전치사를 써야 할 상황과 접속사를 사용해야 될 상황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접속사냐 전치사냐에 따라서 뒤에 올 수 있는 것의 어떤 문법적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것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because you 하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지금 교재에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일단 쭉 나옵니다. Because, since, as 교재 설명. Mike got a cold. 마이크가 언제 감기 걸렸다? Because he took a cold bath. 그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찬물로 목욕했기 때문에 because he took a bath cold cold bath가 그런 뜻입니다. 찬물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왜? Why did Mike get a cold? 라고 묻겠죠.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은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릴 수 있는 녀석이라고 증명한 거야. 이고 그리고 접속사가 붙었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 접속사가 붙었으니까 라는 말은 얘가 모임을 증명하는 거야. 접속사가 붙어있고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모임을 증명하는 거야. 종속절임을 증명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말이 되는지 따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 일치가 맞아 들어가는지 논리적으로 언제 감기 걸렸다? 과거 감기 걸렸다. 언제 찬물 목욕해서? 과거에 찬물 목욕해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어느 행동을 더 먼저 한 거지? 씻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하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
엄밀히 하면 얘를 툭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 어, 엄밀히 하면 얘들 막 시제 따지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잖아. 엄밀히 하면 어, 엄밀히 하면 툭 대신에 뭐가 오는 게 정상일까? 그렇죠. 헤드 테이큰이 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현재 완료, 아니 과거 완료. 그래. 그리고 대과거라고도 부릅니다. 됐습니까? Mike got a call because he had taken a cold bath. 이게 엄밀히 따지면 맞는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이들은 이제 완료 시제 중에서 현재 완료도 배웠지만 뭐도 배웠어? 과거 완료도 배웠어. 과거 완료는 별로 할 거 없어. 됐습니까? 헤드 플러스 PP고 어떤 상황에 쓴다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ince it was raining, we stayed indoors. 언제 뭐 해서 과거에 비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뭐 했다? 우리는 과거에 실내에 머물렀다. Indoors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전치사 없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 사전 찾아보면 품사가 뭐로 나오겠다? 부사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Since it was raining, 비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 머물렀습니다. Why did you stay indoors? Indoors 반대말은 당연히 outdoors겠죠. S 붙여줘야지 부사 돼요. 이거 빼면 형용사 됩니다. 그쵸? 만나봤잖아. 인도어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 그쵸? 어느 스포츠 더 좋아하니 할 때 만나봤잖아. 그쵸? 그때 S 없었습니다. 그때는 형용사니까 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니 여기 눈치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 눈치 보라는 얘기가 어떤 다 풀어서 설명하면 뭔지 알아? 네가 알고 있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몰랐고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양손이 내려가 있을 수 있을지 신기합니다. 아, 머릿속에 바로 다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이죠? 부럽습니다. 나도 학창시절에 저랬으면 서울대학교 갔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I like baseball as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내가 농구를 좋아한대죠? 네. Why do you like basketball? 이라고 물어볼까봐 붙여놨죠. 네. 왜 좋아한대?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 친구들보다 더 높이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basketball? 됐습니까? 오케이. 뭐 별 설명 없죠? 됐습니까? 자, as의 1, 2, 3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s는 시간의 as도 있고 reason의 as도 있고 manner의 as도 있다. 됐습니까? Do in Rome as the Romans do. 그래서 로마에서는 해라.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As the Romans do.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3번의 as죠. 방법의 as, manner의 as다. 어떻게 How should I do in Rome?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should I behave in Rome? Do in Rome as the Romans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because 써야 할 상황과 because of를 써야 할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because of 같은 말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because of 대신 쓰일 수 있는 건 due to가 있습니다. because of you, due to you. 니 때문에. 그리고 because of 어떤 것입니다.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누가다. due to you, because of you. 그러니까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것과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죠.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since와 as가 있습니다. 오케이. 사이언스 픽션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픽션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사이언스 픽션은 픽션일까 논픽션일까? 두서 해올 거지. 그치?
픽션일까? or non-fiction일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I can't eat this anymore. I have a toothache.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아 관심이 없구나. 아 누가 됐니? 나 내니가 보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slept가 보이네요. overslept의 뜻이 뭐니 테니까 그러면 overeat는 무슨 뜻일까? 이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하냐면 오바이트라고 발음합니다. 뭔데? 말해봐. 자, 오버에 과식. 에이 진짜 맞춰버렸네. 근데 동사인데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예예.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left at이 보이는데요. left at하고 left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혹시 left의 뜻을 모르진 않겠지? 아. left하고 left at은 전혀 다른 뜻이고요. 그 다음에 left at은 같은 말이 make, 뭐 과거니까 made 해야 되겠지만 일단 원형으로 같은 말 가르쳐주면 make fun of입니다. make fun of. left at, make fun of가 무슨 뜻인지 조사해 오십시오. 그 다음에 funny looking snowman이 보이네요. funny looking snowman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요. 추측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요. 그 다음 나는 무서워서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다. 반갑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뭐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낮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뭐 요것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낮에 걸어서 밤에는 뭐 지금은 피곤 그날 밤에 피곤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저 이 정도도 모르면 뭐. 오케이. 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고요. 그들은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에 갔답니다. 왜 공원에 갔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Focus 73 결과의 접속사랍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에 접속사 해놓고 이제 두 가지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뭐도 얘기하고, so도 얘기하고, 그 다음 뭐도 얘기하겠다. 네. so that도 얘기하겠다. 됐습니까? 자, so that에서 여러분들이 야, so that만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아, 제 말이야, 제. so that만 있는 건 아니지? so that하고 또 뭐도 있지? so that, 어! 모두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그랬다. 저 딴 길 간다. 딴 길 가. 그 명사에는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아, 소문으로 만들었는 모양이네. 시험 안 치셨나 봐요, 이번에. 치워서 포맷 됐어요. 저가 저 코리안 히스토리 나왔던 거 아니야. 속에 아, 왜지? 아, 있어. 명사에는 딴 거 하고. 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o에 우리 so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so는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죠. 뭐 1번 뜻은 뭐 it's so hot 할까? 아니네. it's 이제 날씨가 추워. it's so cold 할 때 so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요? 뭐 그렇죠. 그래서의 so도 있죠. 난 배가 고팠다. 그래서 동생 빵을 다 내가 먹어버렸다. 민준이의 일기. 나는 그 반대. 됐습니까? 아, 반대야?
내 동생이 배가 고팠다. 그래서 그 녀석이 내 걸 다 먹어버렸다.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볶음 후라이팬에 볶음밥 먹으러 갔더니 그 후라이팬에 많던 걸 지가 다 혼자 먹었어요. 와, 한 세 그릇 되는데 지 혼자 다 먹었다. 소 앞에 뭐가 오는 거고, 소 앞에 원인, 소 뒤에 결과. 이런 소도 있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소가 매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겼냐? 한 문장에, 한 문장에 매우 어땠다. 그래서 한 문장에 뭐뭐 매우 뭐뭐 했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다 할래니까. 매우 추웠다. 그래서 나는 내 코트를 꺼내 입을 것이다. It's so cold, so I will wear my new coat. 이렇게 했어. 안 될 거 없잖아. 맞죠? It's so cold, so I will wear my new coat.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아, It's so cold, so I will wear my new coat. It's so cold, so I will wear my new coat.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가 봐. 왜 기분이 이상하지? So가 막 계속 나오는데 그때그때 뜻이 막 달라지니까 이상한가 봐. 이 뒤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조동사 will 사용됐고 몇 형식인지 따질 수 있어요. 몇 형식인데? 3형식. 내가 방금 뭐 한 거냐? 얘가 완벽한 문장임을 증명했죠. 네. 그쵸? 그러면 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어.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다른 애가 있었는데 걔가 네. 누구지? 소데스. 그래서 여기에 쏘는 여기 쏘 때문에 이상해서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대수로 바꿔놨어. 응? 그러면 이게 명사절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번호를 명사절은 3번 대시였고요. 얘를 보고 따로 뭐 여러분 배우는 순서를 했을 때 한 5번이나 6번쯤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로 뭐라고 부른다? So that 구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that을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t's so cold. 매우 춥습니다. That. 그래서 I will wear my new coat. 나는 내 새로 산 코트를 입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저 녀석한테 뭘 물어봤어. 야, 너 이번에 so that 구문 시험 범위였잖아. 근데 네가 그때 so that 구문만 배웠니? 아니면 뭐도 하나 더 배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게 어버버버 합니다. 시험 쳐놓고. 아니, 소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소는 당연히 아니겠지, 이놈 새끼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 다섯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 셋을 써놨어. 얘들 아, 셋을 아, 써놓고 지금 셋을 써놓고 지금부터 얘들 셋을 비교하겠죠. 아, 그쵸?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어? 본 적 있어요. 이 중에 성격 제일 좋은 애가 누구야? 베리요. 그쵸? 베리가 왜 성격이 좋으냐? 명사 보여주는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둘 다 되죠. 네. 됐습니까? 날씨 춥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애들 셋을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애들은 결국 같은 뜻이다. 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 뭐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보고는 뭐 매우, 얘를 보고는 매우, 얘를 보고는 그렇게도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도. 근데 결국 그렇게도 추운 날, 매우 추운 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이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녀석이야. 근데 문법적으로 뭐가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버전 중에서 소를 써서 할 수 있는 표현은? It's very cold요. 그 소를 넣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It's so cold 밖에 안 되죠. 네. It's a so cold day는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쏘보고 아 너는 성격이 어떻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쵸?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면에 서치는 It's such a cold day. 이 표현밖에 안 되죠.
아 이걸 봤더니 이게 전부 다 날씨 춥다고 얘기하는 문장 4개입니다 됐습니까? 춥다라고 얘기하는 결국 하는 얘기는 춥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리는 성격이 좋으니까 자 얘들 일단 셋 다 지금 품사가 무슨 역할 무슨 시로서 문장에 자리하고 있나요? 무슨 시인데 이거? 부사죠. 아, 부사. 어찌 어떻다? 매우 춥다. 어찌 어떤 날이다? 날이다. 어찌 어떻다? 매우 춥다. 어찌 어떤 날이다? 그렇게도 추운 날이다. 됐습니까? 매우 추운 날이다. 됐습니까? 그럼 얘들 일단 공통점 얘기할까요? 얘들 전부 다 부사로서 이 예에서는 전부 다 뭐 꾸밀려고 왔다? 뭐 꾸밀려고 왔다? 전부 다 콜드를 꾸미고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so는 어떨 때만 사용 가능하다?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반면에 such는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을 때만 사용되고 그리고 뭐주의 문법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렇죠. 어순주의죠. It's a such cold day 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a such보다는 such가 훨씬 더 발음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 이 so가 무슨 뜻이라고? 매우. 매우란 뜻이죠. 여기에 so가 무슨 뜻이라고? 매우. 매우란 뜻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 that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둬야 될 건 so that 구문도 존재하지만 무슨 구문도 존재한다? such that 구문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됐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다음 밑줄 친 1, 2, 3, 4, 5 중에 틀린 것은 해놓고 so에다가 밑줄을 딱 꺼놓습니다. 뭐 시험 문제 뭐 간단한 쉬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문장이겠죠. It was so cold day that I put on my muffler. 추운 날이었다. 그렇게. 그래서 난 내 머플러 목도리를 착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된다? 시제 일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uch. It was such a cold day that I put on my muffler. 네. 됐습니까? 이건 so that 구문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된다? such that 구문을 써야 된다. 아,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 구문만 알아둬서는 반쪽짜리입니다. such that도 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왜 such that 구문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렸어요. 원인이 되는 말에 어떻기 때문, 그러니까 의미로 한번 이걸 정리해볼까?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할 땐 so that 구문이야.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 할 때는 such that 구문을 써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진짜로? 네. 실제로 문제 만나면 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이런 순간이 있고, 그냥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불사. 네? 자, Anna was late for school. Anna가 학교에 언제 지각했다? 과거에 지각했다. 그래서 Mr. Cruz was angry. Cruz 선생님께서 언제 화가 났다? 과거에 화가 났다. 여기 is 써도 되겠죠. 논리상으론 말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so 설명하면서 나는 so는 꼴도 보기 싫은데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 so는 꼴도 보기 싫은데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었더라? 나는 so를 안 쓰고 싶다. 아, 그러면 so 지우면 되지. And I was late for school. 쉼표. Mr. Cruz was angr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얘를 없앤 대신에 여기다가 because를 쓰면 되겠죠. Because Anna was late for school, 쉼표. Mr. Cruz was angry.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없다면 여기다가 이걸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 된다 라는 말 하는 거 알죠. 네. 선생님이 자꾸 언제 지각했고 언제 화났는지 왜 따지고 있죠. 이거에 이 챕터의 제목이 뭐라서 접속사. 접속사라서 됐습니까? Okay, Alex ate so much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Loosen이 뭘 것 같아? 헐렁헐렁. 아, 품사는 형용사다. 아니, 감기? 아니지. 오케이, okay. he had to loosen.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형용사겠냐? 아니요. 그럼 뭔데? 오케이. Okay. had to인데. 오케이, okay. 그래서 엘렉스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너! 아, 매우 많이 먹었다. 아, 너무 많이네. 매우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벨트를 loosen 해야만 했었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loosen의 뜻은 늘리다, 헐겁게 하다. 형용사형은 loose죠. 예, 헐렁하게 옷 입는 스타일을 보고 loose fit이라 그러죠. 오케이, loosen의 반대말은 꽉끼다. 타이튼이겠죠? 타이튼의 형용사형은? 타이트겠죠. 꽉 끼는 타이트. 꽉 죄다 타이튼. 느슨한 루스. 느슨하게 하다 루즌. 됐습니까? 오케이. 헤드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머스트. 아닌데? 그렇죠. He must loosen his belt 해도 같은 뜻이죠. Should. 뭐하고 같은 뜻이다. Need to loosen his belt 겠죠. Must로 못 바꿔 쓰죠. 과거로 봤는데. 그렇죠. Must는 과거형이 아니죠.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네. 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배웠더라? 챕터 제목이 뭐일 때? 접속. 접속사 붙지 않아? 옛날 접속사 조동사 머스트가 어디 나오니? 양념씨 아니니? 이제 중2다 이놈들아 내가 배운 게 뭐 큰 제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냐? 오케이 자 근데 엘렉스가 많이 먹은 거는 뭘 많이 먹었겠어요? 음식 그쵸?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쵸? 어, 해줘. Alex ate. 아, so. 아니지, such. food. such much food겠죠. such much food.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네요. so가 쓰인 문장은 because를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so 지우고 because 쓰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so 뒤에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so가 쓰인 문장을 because를 대신해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아, so 지우고 because 쓰면 되겠구나. 예문 없으면. 예,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가 뭘 것 같아요? 뒤집고 그러면 톰은 그것에 대해서 뒤집고 다시 말했다? 아 잠깐만 어? 그 노래도 듣다 썼는데 아니 나 오늘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내가 듣던 또? 아 또다시 반복하다 아 동사구나 아이씨 뭐지? 반복하는? 같은 말은 뭐다? 반복해서? 그래서 같은 말은 뭐다? Repeatedly. Repeat가 뭐지? 반복하다겠지. 네. 반복적으로 repeatedly.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 술 마셨는 모양이죠. 다음 술 먹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So I felt very bored. 그래서 나는 매우 지루한 네. 느낌이 들었다. 됐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over and over again 하니까 I felt very bored. 나는 매우 지루함을 느꼈다. Because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you feel very 그렇죠. Why did you feel very bore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아 그 다음에 그 얘기도 나오네요. 니들 시험 보면 이미 쳤던 거 지나간 거죠. So that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어떤 단어를 선생님이 지우고 다른 걸 쓰라고 하겠죠. 그렇죠? So that은 뭐며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지우고 뭐 대신 쓰라고 하겠어요? To 여기서 뭘 지우고 대신 뭘 쓰라고 하겠죠? So that을 지우고? 됐습니까?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으로 의도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so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으로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든다.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드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swims every day. 그녀가 뭐한다? 매일매일 수영한다.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그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oes she swim every day? 그래서 붙어 있을 땐 떨어져 있는 so that 구문하고 전혀 다른 애야. 됐습니까? 의도야 의도. 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오케이. 아 참, 그럼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지. 오케이. 이것도 오해할라. 이거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 없지 않냐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문법 말고 이미 배운 문법으로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She swims every day so that staying healthy. 아시죠? 그래서 같은 표현 이미 배운 문법이라 했다. She swims every day to stay healthy. 아 맞네 아까 내가 트라이 했네. She swims every day to stay healthy. 그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수영한다. 오케이. 명형부 해주세요. 형용사죠. 그렇죠. 매일은 매일인데 어떤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이죠. 아 위에서 부사. 부사적인데 의도. 부사 중에서 의도니까 여기에다가 뭘 더 쓸 수 있죠? Order to.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so that 구문은 이 so that은 여기에 so that을 so that 둘 다 꺼내고 뭘 쓸 수 있냐? So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hat을 쓸 수도 있다. In order that she can stay healthy.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In order that she can stay healthy.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같은 뜻이다. So that은 in order that과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조사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 not at all이 있는데요. Not at all. Not at all 뭐 다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는.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찾아보십시오. Not at all.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건지. Not blah blah at all.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수구문의 강조라는 파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부정어의 강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부정어의 강조라는 표현에서 not blah blah at all. Okay, put up. 그렇죠? Put up the game. 알죠? 그렇죠? 이미 말했다. Put up. Put up가 뭔 뜻이죠? 모르면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4 minutes가 보이네요. 그렇죠? 4 minutes 어떻게 해석할지는 알겠죠? 됐습니까?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 케빈은 너무 늦게 일어나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다.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계속되는 것 같네. 어떤 애완동물은 매우 영리해서 그들의 주인을 구해준다. 뭐 save money 할 때 save랑 뭐 save me 할 때 save랑 다르죠? 그쵸? save money 할 때 save랑 please save me 할 때 save랑 다르죠? 맞습니까? Okay, the clerk is very kind. Every customer likes her. Customer. 알죠? 그렇죠? Okay, customer.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아니, every book. 밖에 안 되죠? 네. Every money. Okay. 어제 배웠던데. We didn't need a flashlight.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Bright의 반대말 아시죠? 문라이트의 반대말도 아시죠? 문라이트? 네. 문라이트의 반대말 몰라요? 문라이트? 혹시 나이트의 반대말 알아요? 네. 오. 나이트의 반대말 알면서 문라이트의 반대말을 모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라이트의 반대말도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야, 넌 한글부터 좀 떼고 와야 되겠다. 어? 내가 나이트의 반대말 아냐고 왜 물어봤을 것 같아? 나이트 반대말 뭔데? 라이트. 나이트. 아, 밤의 반대말은 아침. 애프터눈. 데이입니다. 데이. 데이가 하루란 뜻도 있지만 낮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내가 낮 동안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들어 오겠네. 아, 낮이 뭔지를 알아야지 만들어 오지. 오케이. 역시 모국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서둘렀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간 안에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제 시간에 뭐라는 뜻이죠? 수미는 매우 예뻐서 모든 소년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소대 꿈은 했고요. 소대 꿈은 할 때는 사실은 모두 해야 되는 거 알죠? 서치 대 했잖아 그거는 말고. 아, 쏘쏘 쏘쏘 꿈은도 있죠, 그쵸? 아니, 아니 뭐지? 에즈에즈 아닌데? 아, 그래, 투투 투투 형과 He was so strong that he could lift the rock. He was 그 다음에 밑에 뭐 쓸 것 같아? He was so 힌트 줬는데 weak that he so that he couldn't rock은 좀 그렇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땠다? 그는 매우 힘이 셌다. 그래서 그는 그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하고 같은 표현. He was 같은데. It was strong enough to lift the rock. To lift
그리고 거기서 배웠죠. 그래서 인어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인어프의 특징. 뭐라고? 일단 뜻부터 얘기하지 않나요? 인어프의 뜻은 1번 충분한, 2번 충분히, 충분한, 충분히. 내가 지금 인어프가 누구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페리 같다. 아, 페리 같다? 아니, 페스트 같은 거 아니고요? 페스트 같다. 예. 됐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대답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됐습니까? 인어프가 페스트 같다. 형용사 부사 형태 똑같고 인어플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인어프는 여기서 설명 끝나지 않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이때 어순주의, 부사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 그 남자가 누군지,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충분히 힘이 센 거야. 너무 힘이 세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충분히 힘이 세다. 뭐 할 만큼? To lift the rock 할 만큼.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표현도 있겠죠. It was so hot that we could swim in the pool. 어땠다? 매우 더웠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가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같은 표현 뭐죠? It was It was hot enough to swim in the pool. 저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전달되는 내용이 똑같죠? 그렇죠. 정보 전달 양이 똑같죠. 날씨가 어땠단 정보 있죠. 그렇죠. 두 문장 다 과거 시제 날씨가 어땠다는 정보가 들어있죠. 둘 다 맞죠. 누가 수영할 수 있었는지 정보가 다 들어있죠. 두 문장 다. 아, 위 써 안 써 위. 아닌데? 아, 맞는데? 위를 써야 되는. 밑에 문장에는 누가 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없잖아. 같게 만들어줘. 같게 만드는 방법 니들은 배웠어. 답답해 죽겠네. 이 부분의 문법적 명칭이 뭐야? 투부정사. 잘 안 해. 그래. 투부정사야 그래. 그래서 뭐?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니들은 배웠는데요. 왜 써먹지를 못하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왜 있는지 존재 이유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힘 셌던 사람 누구? He.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날씨가 더웠던 건 비인칭 주어. 수영할 수 있었던 건 누구? 우리. 그렇죠? 얘가 접속사로서 누가다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다 필기 안 해놔도 다 안단 말이죠. 역시 천재들입니다. 자, 너무 쓸 게 많죠, 그쵸? 네. 뭐 알고 있었으면 안 써도 될 텐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건 쓰지 마세요. 몰랐던 건 쓰세요. 권성모 이전에 몰랐었던 거. 권성모 다음에 까먹는다에 대해 메시아컨다. 포러스도 알고 있었죠. 포러스 그렇죠. 그 그래머 탑파에 나왔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아, 입만 살았죠. 권성모 다음에 까먹는다에 대해 눈 건다. 걸어라.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거기까지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쭉쭉 간다. 가고 있어. 그치? 자,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He was so weak. 그는 매우 약했다. Dead. 그래서 그는 그 가방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약한 거야? 충분히 약한 거야?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 He was too weak. 뭐 하기에? To lift the bag. 됐습니까? He was too weak to lift the bag. To lift the bag 해? 못해? 못해요. 그래서 얘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다고요. 얘도 부정어죠. 됐습니까? 아까 부정어 할 때 얘를 빠뜨렸네요. 됐습니까? 네. He was too weak. 너무 약해요. To lift the bag 하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The river is so deep that you can't swim in the river.' 오케이, 뭐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부분 해서 그 강은 매우 깊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도 수영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 깊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enough to do야, to to야? To to. To to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 river is too 너무 깊어. Too deep. For you. 아, 갑자기 니들이 못하는 게 우리. You are too deep이야? 넌 너무 깊은 사람이야? 아니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For you. 그 다음 뭐? For you. To swim in the river.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습니다. 오케이. 대시 뭐라고 해요? 접속사죠? 네. 그래서 몇 문장이 붙었어? 그렇죠. that,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죠. 오케이. 여기 접속사 있나요? 없어요. 이게 몇 문장이야 그러면? 아, 접속사 없이도 두 문장 쓰는구나. 분사구문 아직 안 가르쳤는데. 몇 문장이야 이거? 한 문장이죠. 이쯤 되면 눈치챌 때 됐는데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아니 눈치 못 챘어요? 얘 보여요? 아 차라리 아닌데 뭐지?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in.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응? 눈 껌뻑껌뻑. 이거 몇 문장이라고 이거? 한 문장이라고. 이거 몇 문장이라고? 두 문장이라고. 한 문장인데 얘가 왜 또 나와? 응?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알고 있었죠. 아무도 안 적는 거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얘기한 건 뭐 so that 구문을 to to 용법이나 enough to do 용법으로 바꿀 때 주의할 사항. so that 구문은 접속사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enough to do나 to to 용법은 접속사가 사용된 게 아니고 절이 사용된 게 아니고 구로 바뀌기 때문에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고 등장했던 게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 꿈은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할 정보는 양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학년이 2학년 3학년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양보의 접속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됐습니까? 헤이.
우리는 문법을 챕터별로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 시험 대비 기간이 아닐 땐. 안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엉망진창으로 야 이거 문법이 어느 챕터에서 배운 거야? 그러면 대답도 못하면 이게 인칭대명사에서 배웠는지 관계사에서 배웠는지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접속사 대신지 so that 구문의 대신지 지시대명사 대신지 됐습니까? 자, 양보의 접속사 일본 애들이 이름 붙여서 별로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등이 보이는데요. 일단 요 녀석 though, although,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뜻이 똑같다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even if도 우리말 해석으로는 똑같은데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자, 얘들의 뜻은 보통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고요. 이 앞에 뭐 아까 전에 if의 뜻이 만약 뭐뭐라면도 되고 뭐뭐라면도 되듯이 얘도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뭐 even if도 우리말 해석으로는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지만 쓰임새가 조금 달라서 의미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해석으로는 근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그치? 네. 맞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지금 얘는 지금 여러분들 even if도 똑같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네. 좀 다른데. 자, 어쨌든 자,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이래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단어랑 되게 비슷하죠? 쓰임새가 It was dark. 어두웠다. But, 그러나,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그 남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여기에, 이건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에 빈칸 해놓고, 빈칸 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골라라. 여러가지 접속사 선택지로 나와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 자리에 뭐를 써놓냐? so를 뜩 써놓습니다. It was dark, so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 2, 3, 4, 5 밑줄 쫙쫙 꺼놓고 어디가 틀렸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so가 오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왜 안 되는데? 거진 약간 낯이 들어있는 느낌인데 so는 그냥 so는 그저 그런 것 같아. 그저 그런 것 같다.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so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약간 비옥이 있잖아요. 벗이 비옥 느낌. 손에 비옥 느낌이 없어. 야 그래갖고 나중에 논술 시험 치겠나? 아니 안 써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도 되죠? It was dark so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해도 되죠? 피곤한 인생에 살아온 족감은 안 될 것 같아. 벗? 네. 벗은 약간 낯이 부정한 벗은 약간 낯이 포함된 것 같아. 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당연히 쏘가 안 되지. 어? 앞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 어두웠다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 남자는 불을 안 켰대요. 어두웠다. 그래서 그 남자는 불을 안 켰대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뭐 느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낯이 있는 느낌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어두웠으면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야. 어두운 게 원인이면 결과적으로 불 켜는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런데 양보의 접속사는 의외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 예상했던 결과대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성모가 오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 애들아 일진 애들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학폭위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대로 흘러가는 거지. 성모가 마중에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잖아. 그런데 성모가 학교에서 일진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었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일진들한테 양보한 거죠.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라고요. 여기 소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알겠어요? 뭐 수학 여기 좀 더 수학 학원에 앉아 있는 애들 같아.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넣어놨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되지. 어? 뭐 느낌이 뭐 낯이 있는 느낌이고 낯이 없는 거 해볼까? 낯이 없는 거 해볼게 그러면. It was dark, but the man turned off the light. 그럼 여기 낯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호가 맞냐 이번에는? 어? 낯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수호는 안 된다고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넌 말 배우러 온 거야. 어? 다만 영어로 하는 거지. 헤이. 그리고 and도 어울리지 않겠죠 이 자리에. 네. and라든지 so 이런 것은 못 온다. but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나는 but은 꼴도 보기 싫어. 왠지 but은 아우 꼴도 보기 싫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though it was dark. Though 그거 아니고 though 아 왜 자꾸 더그가 아니 though 뭐 이 정도 소리. 아이씨. 아니 이게 너 발음 교정 해야 돼 이거. 아니면 그냥 이러든지 너 됐습니까? 오하고 어 사이에 어떤 소리? 너 it was dark. 너 발음 기간 교정해야 되겠네. 이런 걸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 되듯이 the도 쓰고 but도 쓰면 안 됩니다. the, it, 뭐, 이거 지금 뭐 꼭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될 것처럼 해놨는데 얘가 여기 있어도 돼요. Though it was dark,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Okay. Although he is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He is old. 늙었대죠? 그렇죠. 늙었으면 very weak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very unhealthy 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although가 어울린다고요. though가 와도 되고요. though 비록 그는 늙었지만 매우 힘이 세고 건강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though를 안 쓰고 싶다면 he is old but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됐습니까? 하지만 예, 얘를 안 쓰고 여기 but을 써도 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He is old but 그럼 나이가 들었습니다. but 그러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but을 안 쓰고 비록 그는 늙었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안 돼요 아직. 됐습니까? Okay. Even if it was hard, Emma never gave up running. 자, 이 문장은 좀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를 이 순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it up. 이렇게 써야 됩니다.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it up. 비록 달리는 것이 힘들었었지만 과거 시제에 힘들었었지만 에마는 과거 시제에 절대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i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though Ian told the truth, nobody believed him. 비록 이안이 진실을 말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고 한다. 자, 분사 구문이 지랄 같아지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아요? 네.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야, 나와봐. 어, 칼질 몇 번? 두 번.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Being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자, although he is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하고 똑같은 표현이 여러분들이 곧 배울 문법으로서 뭐라고 불리는 문법인데? 분사 구문이라고 불리는 문법인데 being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자, 그런데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뭐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랬더라 내가. 해석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네. 뭐처럼 늙었다, 매우 힘세고 건강하다처럼 보입니다. 늙었다, 매우 힘세고 건강하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없는 뭐가 보여야 되냐? 없는 although가 보여야 돼. 없는 although를 생각해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힘이 세고 건강하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투시력을 발휘해서 안 보이는 뭐가 보여야 돼? Although가 보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짧은 예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이게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싶겠지만 긴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분사구문 등장하면 이게 because가 생략된 건가? although가 생략된 건가? when이 생략된 건가? if가 생략된 건가? unless가 생략된 건가? 를 생각해내야 된다고요. 할 수 있죠? 아직 안 해봤으니 모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고요. 고등학교 영어는 사실 영어의 탈을 쓴 국어예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뭐 얘기 다 했나? 뭣 연결. 어, Good actor. 어우, 반갑죠? 와, 이거 몇 년 만이야? 한 4년 만인 것 같은데? 그쵸? 맞잖아? 네. 그쵸? 댓 뭐하는 댓인지 반드시 얘는 도원이한테 꼭 물어보겠습니다. 왜 너한테 꼭 물어보는 것 같아? 응? 응? 네. 어? 왜 너한테 꼭 물어보는 것 같아?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Express의 동사로서의 뜻과 지금은 무슨 품사로서 이 문장에 사용됐을까요? 명사. 그렇죠. 명사로 사용됐겠죠. 명사로서의 뜻. 뭐 express yourself 이런 표현도 있죠. 그렇죠? 맞잖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조용하시고요. 누르다. 어? press는 그럼 뭔 뜻이야? 아, x가. 이스 대수로 바꿨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Jack said it was spicy. 자, Jack said it was spicy에는 생략된 게 있죠. 생략된 거 찾아주시고요.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휴가를 즐겼다. 수지는 비록 키가 작지만 농구를 잘한다. 민지는 캐나다에 5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이 도원이 얘기는 아니겠지 앞으로? 갈로 아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케이. 뭐 얘들은 이제 뭐 배열해서 문장 만들고 뭐 끝내면 안 되겠죠? 그쵸? 모두 해오셔야 될까요? 당연히 해석도 해야 되겠죠.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설을 쓴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1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관로하고 뭐라고 쓸 텐데 중2니까 이제 안 할게. 그쵸? 여러분들 중1이면 여기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쓸 거 아니야 한글로. 한글로. 그렇죠? 여러분들 중1이면 여기다 1 표시하고 관로하고 뭐라고 쓰면서 야 이 과의 제목이 뭐니?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니까 요거 니들은 생각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써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2니까 안 해도 되지? 예, 적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여러분들 중1이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괄호하고 세 글자를 쓰겠죠. 그쵸? 여기다가 위에다가는 몇 글자 쓰겠어? 두 글자 쓰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알았어. 현재. 야. 내가. 내가 하려고 해. 이게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송모야,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이 과의 제목이요? 접속사요. 접속사니까 뭐가 두 번 나온다고요? 주어만 두 번 나오니? 동사도 두 번 나와야지. 동사. 누가 다른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줄 좌꺼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접속사 파트가 총 몇 파트, 몇 금은 이 접속사라는 챕터, 큰 챕터가 총 그러면 크게 몇 덩어리가 되는 거죠? 세 덩어리 되는 거죠. 그쵸? 뭐하고 뭐하고 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 됐습니까? 자, 상관 접속사에 대한 얘기. 자, both A and B가 나오고 있습니다. both A and B만 나오고 같이 나오네. both A and B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제가 하는 순서는 both A and B 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either A or B 하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하죠. 그리고 이 셋을 같이 하는 이유는 동그라미 두 개. 아이고. 이게 both A and B고 이게 either A or B고 이게 neither A nor B죠. 공통점은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한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니다. 그래서 neither 안에 뭐 들어있다? neither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얘도 부정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성모야 이거 좀 읽어줘 소리내서. not only A but also B. 셀프 딱밤 좀 때리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 예, 잘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됐습니까? 자, 이걸 뭐 되게 막 관로가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뭐 아무리 칸이 부족해도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 차라리 글씨 크기를 줄이고 제대로 썼어야지. 자, 얘는 지금 사실은 두 개를 설명하는 거야 이거. 뭐도 설명하고 뭐도 설명하는 거냐면요. Not A, but B. 또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설명하는 거냐면 not only A but also B도 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 also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not only A but also B하고 not only A but B는 똑같은 뜻이야. 그냥 not only A but also B는 무슨 뜻이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성모한테 읽을 때 성모가 멋지게 뭐라고 읽어줬다?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똥개들아. 응? 왜 그런다? 오래오래 기억하고. 자꾸 시험 문제 틀려 제끼니까.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안 되고요.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또 포맷 됐죠, 그쵸? 아, not only A but B. 내가 써놨는데 그걸 또 얘기하겠냐? 아니, 아 알고 있었네. 얘는 B as well as A 하고 갔다.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하고 갔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도 설명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선생님이 소리를 내면서 읽느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 주어로 사용됐을 때 누구한테 맞춰준다? 얘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거기에 간다, 뭐 교회에 다닌다, 나뿐만 아니라 그도 교회에 다닌다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not only a but also he, but also he goes to church. 근데 그걸 이걸로 바꾸면 he as well as I goes to church 라고요. He as well as I goes to church 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읽어도 틀리네요. 이놈 시키야. 얘한테 맞춰준다고요, 동사를.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both A and B. 자, both를 사용하는 게 both A and B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 Both of book, books, money. Both of the books. 책 두 권 있는데 두 권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ither of도 마찬가지죠. either of book, books, money. either of the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it. 동그라미 하나. 됐습니까? 동그라미 두 개니까 얘는 they 취급하고요.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는 복수동사랑 어울린다. are와 같은. 하지만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는 뭐하고 같이 쓴다? 단수동사랑 쓰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 not A but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동사를 얘한테 맞춰준다. 왜? 무슨 뜻이니까? A 말고 B란 뜻이니까. 나 말고 그녀가 교회에 다닙니다. 나 말고 그녀가 교회에 다녀요. Not I, but she goes to church.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상관접속사는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면서 쓰이는 접속사로서, 자, 상관접속사가 고등학교 때 난이도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 두세요. 자, 그러면서 쓰이는 접속사로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말은 A 자리에 단어라면 단어, 그 좀 더 구체적으로 A 자리에 형용사라면 형용사, 명사라면 명사, 투두라면 투두 또는 투두, 투두 또는 두. 여기 두잉이면 두잉, 부사면 부사.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구는 여러분들이 아는 구를 다 얘기해봐. 부사구. 형용사구. 형용사구가 뭘 어떤 게 있는데? 아, 예를 들어봐. 형용사구에 예를 들어달라니까.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명사구도 있나? 명사구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절과 절. 오케이 알았어.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절, 이 자리에 구가 있으면 여기도 구. 투부정사구면 투부정사구 또는 동사원형 투두 투두 또는 투두 두. 두잉 두잉.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덩어리면 여기도 전치사 덩어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절이면 여기 부사절이면 여기도 부사절, 여기 명사절이면 명사절 이렇게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게. 그래서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죠. My dad has both a bike and a motorbike. 아마 지금은 이 부분이 주어 자리에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법적으로 신경 쓸 건 없고요. 아버지께서 두 가지 물건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그랬고, 똑같은 표현은 B as well as A.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렇습니까? 자, 얘는 아쉽게도 또 주어 자리에 안 집어넣었네요. 주어 자리에 좀 더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Sam is not only wise but also intelligent, diligent 네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쌤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다?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쌤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쌤이 어떻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부지런하다는. 와이즈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더 뭐 그 사람이 뭐는 모를 가능성이 있다. 쌤이 딜리전트하다라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너 쌤 똑똑한 거 알지? 근데 걔 부지런하기까지 해. 라는 식으로 전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정보는 이 문장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뭐하고 똑같다? Sam is both wise and diligent하고 정보는 똑같아. 정보는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진다고요. Sam is both wise and diligent 해석은 Sam은 현명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다 이 말 한 거죠. 근데 이걸 동그라미로써 이 느낌을 표현하면 이게 지름 1cm의 동그라미였다면 얘는 지름 1cm의 동그라미로 똑같은 강도로 전달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게 하면 얘가 만약에 지름 1cm였다면 얘는 지름 3cm로 전달하는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현명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뭐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Sam is diligent as well as wise. 난 분명히 어떻게 읽는지 시범 보여줬어. 됐습니까? Sam은 부지런해. 현명한 건 당연하고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는 거다.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여기 X 여기 동그라미란 말이죠. A 말고 B. 됐습니까? I like not this, but that. 이렇게 쓰이겠죠? 나 이거 말고 저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사용된 예문. What I need is not a cat, but a cap. 됐습니까? 반갑죠? 내가 필요한 건 고양이가 아니라 모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의문사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의문 형용사죠. What color? What book? 이러고 있죠. 내가 필요한 것은 관계사 what이죠. 그렇죠? 그래서 what I need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다? The thing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the thing is not a cat but a ca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관계사 다시 대시다. 관계사 대신 관계사 중에서 좀 왕따죠. 그렇죠? 네. 뭐 왜요? 그 딴 거는 다 형용사인데 저거는 명사. 그렇죠. 됐습니까? 만회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내 안에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관계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절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이거는 둘 중 하나에다가 X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도 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일 수도 있고 얘가 동그라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A와 B 둘 중 하나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쓰이는 건 뭐 either of 뭐 use both of your hands는 양손을 다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use either of your hands 하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으니까 왼손을 쓰든 아니면 오른손을 쓰든 한쪽 손을 쓰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 이거는 왼손 쓰시면 안 되고요 오른손 쓰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싶을 때 써야 사용하는 거는 그렇죠. Not A but B를 써야 되겠죠. Not your left hand but your right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이건 안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단수 취급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 I가 있잖아? 이 자리에? 여기에 I가 있으면 비동사 중에는 뭐가 어울리겠다? M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얘한테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이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A한테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 B한테 맞춰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 멀리 있는 놈한테 맞춰주는 게 좋겠어? 가까이 있는 놈한테 맞춰주는 게 좋겠어?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있는 놈한테 맞춰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뭐 했을 때 그녀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을 이걸 사용했을 때 not only A, but, 아니, 뭐야, B as well as A를 사용했을 때 She as well as I goes to church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죠. I go 이게 자연스러운데 She as well as I goes to church 하니까 느낌은 좀 이상하죠. 그게 문법적으로 맞지만 하지만 either A or B 같은 경우 기왕이면 누구한테 맞춰준다? 얘는 한을 쓰고 그래야겠다. 얘한테 동사의 형태를 맞춰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예문으로서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썼네요. Either you or I am responsible for the problem 이러고 있죠. Responsible 뜻은 책임이 있는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둘 다 X고요.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안에 not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동사는 누구한테 맞춰주겠다? 이게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땐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녀석한테 맞춰줍니다. 그래서 she has 지금은 주어 자리에 안 써있네요. She has neither time nor money to travel. 오케이. 명형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y does he, does she have neither time nor mone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무슨 위도 같은 소리 하냐? 어? 여행 가기 위해서 둘 다 안 가지고 있는 게 여행 가려는 의도로 시간도 안 가지고 있고 돈도 안 가지고 난 이제 여행 갈 거야. 그럼 이제부터 시간도 없어야 되고 돈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형용사죠. 오케이. 그녀가 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행하기 위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이제 알고 있었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야 넷플릭스에서 유튜브로 동영상 보듯이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아이씨 왜 이래. 아, 지읒이 안 쳐져, 이거. 멍청한 것들. 자, 상관접속사의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여기에 하늘색 형광펜 칠하고 뭐 누구에게 맞춰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both A and B는 they 취급한다 됐습니까? 또는 we 취급한다, you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oth you and I am is are 중에 are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both you and I are. 왜? both you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both you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위니까 됐습니까? 나머지는 B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여기 동그라미만 했네. 난 A 법 B는 너무 뻔하죠. A 말고 B니까 B에 일치시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oth Paul and I were wearing blue shirt. 어이구 미쳤구나 이거. Both Paul and I were wearing blue shirt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과 나 둘 다 파란색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Neither Fiona nor I was surprised at the news를 도원이가 해석해 주세요. 니더 피오나 nor I was surprised at the news를 해석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요구한 거 아닙니다. 피오나 알죠? 어? 저 FIONA 피오나 피오나와 왜 대문자 했니? 예. 피오나와 나는 그 해석하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3년 걸리네요. 3년 걸려. 피오나와 나 둘 다 그 소식에 놀라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둘 중 한 명은 놀랐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Either Fiona? 피오나. 대충 넘어가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피오나. 파닉스도 안 돼? I was surprised. 헤이, 둘 다 놀랐다로 바꿔주세요. Both Fiona and I were surprised at the news. Both Fiona and I were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헤이, Fiona 말고 내가 놀랐다 해주세요. Not Fiona, but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맞아요? 피아나가 아니라 내가 그 뉴스를 몰랐다. 맞냐고. 답을 안 해. 나는 어?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Not Fiona, but I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럼 나뿐만 아니라 피오나도 그 소식에 놀랐다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피오나도 그 소식 듣고 놀랐어. Not. 나뿐만 아니라 피오나도 그 소식에 놀랐어. I surprised at the news. 아 오늘 인간들 왜 이래? 씨, 전부 다가 환장하겠네. 김빈장 문제 생겼네. 아 이 사람 그래도 다 보네. 아 예약자 이름하고 씨 입금자 이름하고 똑같아야지 내가 알 거 아니야. 씨 이거 이 사람을 이렇게 누가 입금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니들 이렇게 멍텅구리가 되지 말아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해주세요. 뭘요? 나뿐만 아니라 피오나도 그 소식 듣고 놀랐다. Fiona is where as I
인상됐던 때 가이아 워드 서프라이즈 앱도 뉴스 오케이 됐습니까? 화장실 간다 안 그랬어? 갔다 오세요. 헤이 이거까지는 듣고 가시죠. 어차피 조사도 안 해볼 게지만. Okay, looks good on you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 가능하시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치라네요. C는. 오케이. Okay. 그래서 접속사 파트 설명은 끝났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오케이, 수업도 끝났네요. 아싸. 수고들 하셨습니다.